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18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세 권 중에 한 권을 꼽힌 책이죠. 이미 오래전에 어떤 분께서 리뷰를 요청하셨었는데 제가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할 때까지 리뷰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2018년이 가기 전에 읽어야 될 책들을 소개하면서 아, 이 책도 이제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출간일은 2018년 11월 5일에 나왔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436쪽으로 된 책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하워드 막스의 책은 그냥 믿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 특히 뭐 주식 투자 이쪽을 하신다면은 하워드 막스에 대한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내용들은요, 그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 투자는 복권과 비슷하다. 두 번째, 사이클 현상. 세 번째, 사이클 특성. 네 번째, 사이클의 본질. 다섯 번째, 금융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이고요. 투자는 복권과 비슷하다. 내 생각에 투자에서 성공은 복권 당첨자를 뽑는 것과 비슷하다. 둘 다 볼풀 가능한 결과의 전체 범위에서 공 결과를 뽑아서 결정된다. 하나의 결과는 매번 여러 가능성들 사이에서 선택된다. 뛰어난 투자자는 볼풀에 어떤 공들이 있으며 따라서 추첨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즉, 뛰어난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미래의 경향에 대해 평균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 분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판단함으로써 미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판단 외에 판단이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아주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예를 들어 특정한 투자 등급 채권에서 예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불확실한 일도 있으며 아마존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쇼핑의 리더일 것인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도 있다. 다음 달에 주식시장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내 말의 요점은 모든 예측의 적중률은 다 같은 가능성으로 놓고 보아서는 안 되며 따라서 모든 예측을 똑같이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 하워드 막스가 이제 투자는 복권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을 뽑는 거예요. 주머니를 보지 않고 공을 뽑는 건데 이 공에는 뭔가 10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공이 5개, 파란색 공이 3개, 검정 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뛰어난 투자자는 이 주머니 안에 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이 공을 뽑는 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예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냥 공을 이건 무작위잖아 하고 뽑는데 감이 좋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 성과가 좋은 투자들은 여기 이 안에는 다섯 개의 빨간 공과 세 개의 파란 공, 그다음 두 개의 검은 공 있으니까 빨간 공을 뽑는 게임을 할 때가 내가 이 게임을 참여할 시점이다 라고 이제 이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확률 높은 게임만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이제 일반 사람들은 검은 공 뽑으세요 하는데 그 10분의 2잖아요. 검은 공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참여해서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딸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도 투자 못한 사람도 어느 정도 운에 의해서 이 투자의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건 맞는데 뛰어난 투자자들은 어느 일정 정도의 그런 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투자자와 약간 좀 전문적인 투자자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그걸 신뢰하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채권을 샀는데 나는 A라는 채권에서 이자를 받을 거야 라는 미래 예측과 혹은 뭐 네이버가 10년 뒤에도 1등을 할 거야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미래 예측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신뢰도를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채권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높은 편이죠. 근데 10년 뒤에 네이버가 1등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년 뒤에 비즈니스 환경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네이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같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똑같은 신뢰도를 가지고 이 미래 예측들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것들 구분해서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일들이야. 이거는 조금 신뢰할 수가 없는데 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신뢰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모든 미래 예측들 뭐 요즘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주가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뭐 어떤 아파트가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모두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미래 예측이라는 뭐 하나의 묶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이거는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사이클 현상. 내 그림을 몇 초만 보면 사이클 현상이 식별 가능한 여러 단계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 과도하게 침체된 최저점 또는 저점에서 중간 지점으로 회복함. B. 중간 지점을 지나 최고점 또는 고점으로 계속 움직임. C. 고점 도달. D. 고점에서 중간 지점 또는 평균으로 하향 조정됨. E. 중간 지점을 지나 새로운 저점으로 하향 이동 지속. F. 저점 도달. G. 다시 저점에서 중간 지점으로 회복함. H. 다시 중간 지점을 지나 새로운 고점으로 상향 이동 지속.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A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B는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C는 뭐 거의 정점이죠. 그래서 조금 내려갑니다. 이제 D는 이제 하락을 하죠. E는 이제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고 F는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바닥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 G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H는 중간 지점을 지나서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투자 사이클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들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투자 사이클의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사이클의 모습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페이지 51쪽입니다. 사이클 특성. 말했던 것처럼 사이클은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진동한다. 사이클의 가운데 선은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 기준, 평균, 보통 또는 중도로 간주되며 옳고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사이클의 극단점은 되돌아가야 할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점으로 생각되며 대개의 경우 진짜 그렇다. 사이클은 대개 가운데 선의 위나 아래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평균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고점 또는 저점에서 중간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은 종종 평균을 향한 회귀로 설명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하고 매우 합리적인 움직임이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사이클의 단계로 돌아가 보면 일반적인 사이클 패턴은 극단에서 중간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 위 그림에서 A, D, G 단계만큼 합리적인 중간에서 잠재적으로 무분별한 극단을 향해 가는 움직임 B, E, H 단계로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추가적인 뭐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가운데 중간선 있잖아요. 파란색 선 말고 직선인 선이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사이클의 추세죠, 추세. 그리고 이 사이클 그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클의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클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간 이 사이클이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이 추세를 중심으로 위에 위치하기도 하고 아래 위치하기도 하면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서 지나치게 위에 있으면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이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아래에 있으면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이클의 본질, 페이지 58쪽. 메모를 통해 사이클을 철저히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이클의 본질 및 몇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다. 사이클은 불가피하다. 가끔씩 상향승이나 하락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엄청난 극단으로 향해 갈 때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오래된 규칙을 쓸모없게 만든 지정학, 제도, 기술, 행동의 변화를 들먹인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추정하여 투자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오래된 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사이클은 다시 시작된다. 결국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듯 계속 상승하는 일도 완전히 0으로 돌아가는 것도 거의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현상은 사이클을 따르는 것으로 밝혀진다. 사이클의 영향력은 투자자들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높아진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아래와 같이 말했듯이 금융기업의 극단적인 단기성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패턴의 반복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결과 패턴의 필연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똑같거나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종종 젊고 늘 확신에 차있는 신세대는 이 상황을 금융계와 더 크게는 경제계에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발견인 양 맞이한다. 금융계에서처럼 역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은 분야는 거의 없을 것이다. 과거의 경험은 그것이 결국 기억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현재의 놀라운 기적을 평가할 통찰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원시적 피난처로 치부된다. 사이클은 자기교정적이며 사이클의 전환이 반드시 외부 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클이 한 방향으로 영원히 가지 않고 전환하는 이유는 추세가 스스로 전환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공은 그 안에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고 실패는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인간의 지각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았을 때 사이클은 종종 실제보다 덜 대칭적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가격 변동은 변동성이라고 부르는 반면 긍정적인 가격 변동은 이익이라고 부른다. 시장이 붕괴하면 패닉을 판다고 말하는 반면 가격이 급등하면 이것보다 더 상냥한 설명을 붙인다. 사람들은 마켓 사이클의 바닥에서 투자자 항복을 말하지만 나는 이전에 신중한 투자자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매수하는 꼭지에서 항복을 본다. 사이클에 대한 이제 하워드 막스의 이제 통찰력이 이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이제 본질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클이란 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사이클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클이 뭐 얼마나 지속될지 이건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이클은 항상 반복된다 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지나치게 막 고점을 막 가면은 사람들이 그때 막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이클의 뭔가 법칙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회귀하려고 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또 너무 바닥을 쳐도 아 이제 더 이상 시장 끝났다, 시장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도 이것도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이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올라오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또 사이클의 영향력은 투자자들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명히 우리가 경제 불황을 겪었고 그것이 또 회복하고 지금도 일정한 사이클의 그런 규칙성 속에서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계속 이제 잊어버리고 좀 간과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고점 아니야? 고점 아니야? 하는데 이번에는 달라. 다른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신기술이 뭐 나온다거나 뭐 새로운 뭔가 문화 트렌드가 생긴다거나 뭐 인구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이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지나치게 오르면은 사이클에 따라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사이클은 자기교정적이며 반드시 전환이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뭔가 우리가 사이클이 뭔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또 바닥을 쳤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것들이 반드시 뭔가 외부적인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꼭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이클의 자체적인 내부적인 에너지라든지 뭔가 순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교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이클에 대한 그림을 보셨지만 그 직선이 약간 추세선이잖아요. 추세선 이 직선을 중심으로 위로 올랐다 아래로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이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뭔가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약간 덜 대칭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우리가 이익과 손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이클 속에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는 모두 이제 변동성인데 이제 이 변동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거는 이제 이익이라고 부르고 이 변동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에게 손실이 발생하면은 이건 이제 변동성이라는 이름을 약간 좀 붙여가지고 서로 다르게 조금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익이 나면은 뭔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때문에 이익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시선을 갖고 있고 뭔가 시장이 뭔가 하락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약간 좀 그 약간 기업의 뭔가 본질적인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약간 사이클상 약간 뭐라고 표현해 사이클상 변동성에 의해서 뭐 시장이 상승하지 못한다거나 뭐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뭐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약간 이 사이클을 바라보는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약간 조금 다르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 투자 사이클이 비대칭적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덧붙이면 뭐냐면은 이 다음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 지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지나치게 올라가면은 조만간 이제 대폭락이 오겠는데 경기가 지나치게 떨어지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대상승이 오겠구나 라고 이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이클은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가 고점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대불황의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경기가 바닥을 쳤을 때 이제 대세 상승기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보는 힘을 이제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금융 사이클 페이지 60쪽입니다.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도 있지만 경험상 금융 사이클은 대개 상당히 대칭적이다. 모든 사이클의 움직임은 반대쪽을 가지고 있다. 상승은 늘 하락으로 이어지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호황과 불황은 널리 언급되며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이클의 대칭을 설명하는 좋은 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황 뒤에 불황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불황이 호황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을 안다. 호황 뒤에는 보통 완만하고 점진적이며 고통 없는 조정이 오지 않으며 B. 호황이 없다면 불황도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근육 사이클은 일단 훨씬 더 다른 사이클에 비해서 더 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이클에는 늘 반대쪽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을 할 때 하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락을 할 때 상승을 볼 수 있는 힘, 통찰력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찰력만 가진다면 우리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부안해동, 뭔가 언론에 의해서, 매스컴에 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이제 뭐 불황이 온다, 부동산 시장 끝났다라고 하면은 아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났나 보다 라고 투매를 한다거나 부동산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책을 통해서 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는 말이 나오면 이제 이제 조만간 상승할 일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면 그때부터 투자 기회를 찾는 이런 이제 아주 멋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황 뒤에는 보통 완만하고 점진적이며 고통 없는 조정이 오지 않으며 호황이 없다면 불황도 없을 것이다. 호황 뒤에는 굉장히 가파르고 거친 조정이 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리고 또 호황이 있기 때문에 불황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 하워드 막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네,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할 예정이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조금 이제 딱딱하고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통해서 이 마켓 사이클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시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 책을 이제 사셔서 보시면은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도 훨씬 더 이제 보게 될 수 있고 훨씬 그 깊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소장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두고도 고시병무만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 앞으로 4개의 총 영상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